전남의 첫 공립예술고등학교의 내년 개교가 전라남도 교육청과 광양시의 엇박자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. 당초 올해 3월 개교 예정이었지만 부지 문제로 미뤄진 데 이어 내년에도 개교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피해는 예고 진학을 준비하던 전남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게 됐습니다.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전라남도 교육청이 공립예술고등학교를 세우기로 한 광양시 부지입니다.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이번 달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. 설립 비용 320억 원 중 광양시 지원금 75억 원에 대한 행정안전부 투용자 심사가 한 차례 재검토 끝에 지난 3월에서야 통과됐기 때문입니다. 발주 등 행정 절차를 감안할 때 오는 7월에나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 내년 3월 개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. 6월 말이나 7월 달에 공사 진행하면서 그때 대해 우리 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는 지금 금시 초문이에요. 전라남도 교육청은 75억 원 지원의 관건인 투용자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개교 시기를 앞서 결정했습니다. 또 지난해 11월 광양시가 재검토 결정이 난 행안부 심사 결과를 교육청에 알렸지만 개교 시기는 조정되지 않았습니다. 저희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광양시에서도 투용자 심사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한 상태였고 또 우리도 광양시 청 이야기가 믿고 그냥 그대로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그런 거죠. 부지 변경 탓에 올해 3월에서 내년으로 한 차례 개교가 연기됐던 창의예술고. 예산 심사 문제로 다시 한번 개교가 미뤄지면서 입학을 준비했던 학생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